비문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국 시인 석화의 천지꽃과 백두산의 일부입니다. 백두산 이마가 높고 이곳 천리를 흘러 내가 지금 자랑스러운 여기가 연변이다. 실속 이곳은 백두산에서 시작돼 동해로 흘러드는 강인데요. 한국, 중국, 러시아의 국경을 흐르는 이 강은 어딜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우와. 아니, 문제 푸는데 이런 거 막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게 제 문제 푸는 부적, 잘 풀게 하는 부적입니다. 부적이요? 네. 뭔 부적이 커요? 옆에는 제가 딱 봐도 마릴린 먼로 같아요. 저희 반에 미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림 그려준 친구 누군가요? 어이구. 이런 그림은 장르로 치면 어떤 그림인가요? 팝아트라는 장르입니다. 팝아트는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팝아트. 팝아트의 거장하면 누가 있죠? 앤디 워홀, 마릴린 먼로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앤디 워홀이 팝아트에서는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언가를 또 들고 왔어요. 오늘 정지원 아나운서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정지원 아나운서 프로필 사진 보고 같이 팝아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고등학교 이수창 학생이 그린 정지원 아나운서의 팝아트입니다. 닮기도 하면서 되게 느낌이 새로워요. 살아있네. 이야 진짜 저 정도 그렸으면 제가 뭔들 못해드리겠습니까. 수창 학생 정말 고마워요. 정지원 아나운서에게로 달려가세요. 백두산에서 시작돼서 동해로 흘러드는 강. 어떤 강을 말하는 걸까요? 정답은 두만강입니다. 이 말은 남송의 유학자인 호인이 자신의 저서 독서관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제갈량의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인터뷰 시켜주시면 복 받으심 했는데 꼭 할 말이 있나요? 아, 제가 다이나믹 듀오 팬인데 다이나믹 듀오 개코 랩을 하고 싶어서. 오, 다이나믹 듀오에 개코가 있죠. 굉장히 랩이 난해한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요,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닮았어요. 닮으니까 이 뭔가 이 조음 구조 내진 구강 구조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소리나 말투까지 닮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랩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래퍼가 되고 싶습니다. Yo,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따뜨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애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러서 부담돼 니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요! 일단 해야 할 일 다 하고 하늘의 뜻만 기다린다 조금 길기는 해도 아주 흔히 쓰는 말이죠 정답은 진인사대천명입니다.